이번 주 이제 경기는 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되게 안타깝게 좀 져가지고 굉장히 아쉽고 이제 똑같이 다음 주 이제 경기 있는데 다음 주 경기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네. 아, 네, 뭐, 네, 저도 사우디에 귀국한 후에 이제 좀 이번 주가 경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불연전에 이어서 하나전까지 이번 주에 좀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고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주에 경기 있는 만큼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페인만 있다 하면은 뭐 유리한 타이밍이나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좀 놓친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오늘 똑같이 패배한 건 패배한 거기 때문에 오늘 또 기억하고 다음 주 경기 또 보완하고 준비 잘해서 다음 일할 때 만나면 또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안 받았다고 하면은 또 거짓말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일정이 좀 빡빡하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프로로서 이런 일정에 잘 소화를 해야 또 프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컨디션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잘 못해서 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피드백하고 다음 주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적당한 휴식을 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번 주 경기를 이제 끝나야 좀 휴식도 줄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마지막까지 정말 집중해준 선수들, 뭐 스태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제 또 패배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네 패배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오늘 그냥 경기력이나 이런 걸로만 만약에 봤을 때는 또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경기 또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그래도 아직 이제 다다음 경기였기 때문에 뭐 하나 생명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다음 경기에서 일단 최대한 뭐 컨디션이면 컨디션, 뭐 이제 운영이면 운영, 뭐 티어정리면 티어정리, 뭐 다양하게 뭐 오늘 부족하게 나온 부분을 일단은 피드백하고 더 이제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항상 얻어가죠. 네,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유리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타이밍을 놓쳤던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이제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는 아까도 했던 얘기긴 하지만 팬분들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또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정말 준비 다해준 선수들에게 또 고맙다는 표현은 하고는 싶지만 또 너무 개인적으로는 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으로 네, 한마디 하면 그냥 오늘은 패배한 건 패배한 거기 때문에 정말 패배한 이유나 패배했기 때문에 잘 보완해서 다음에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